네, 안녕하세요, 예린 씨. 네. 네, 요즘 너무 오랜만이죠? 네. 요즘 너무 바빠? 프로님이요? 아니, 너. 프로님 너무 바쁘신 것 네, 같은데? 저도 요즘 조금 바쁘고, 예린 씨도 조금 바빠가지고, 우리가 좀 요즘 많이 못 봤어요. 네. 그쵸? 우리 저번에 뭐 찍었죠? 롱아이언 찍었죠. 롱아이언. 네. 롱아이언도 그때 잘 쳤나? 130 찍는 거 목표하고 했었어요. 아, 롱아이언 그때 5번 하셨다, 맞다. 네, 맞아요. 그쵸? 네. 오늘은 여성분들이 칠 때, 우드를 제일 잘 치고 싶어 하거든. 네. 물론 1번이 드라이버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또 골리니 분들이 우드를 많이 잡아요. 오늘 컨텐츠는 예린이 우드 잘 치는 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잘 치는 거? 네, 잘 치는 게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지금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보가 없으니까 한 공을 한두 개만 쳐볼게요.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일단 지금 진짜 오자마자 막 치는 거야. 네. 그쵸? 예린이가 5번 우드예요. 5번 우드로 얼마나 쳐요? 45에서 150 정도까지. 150 정도? 네. 오케이, 한번 쳐볼게요. 오, 이거 오케이. 뭐야. 그래도 아, 저 거리는. 150에서 160 나가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153 나갔어요. 근데 조금만 조정을 하면 한 170까지 나갈 것 같은데. 드라이버가 170 나가는데요? 160은 이상 나올 것 같아. 그럼 오늘 목표를 딱 하자. 165m를 하면 촬영 딱 끝내는 걸로. 대신 공이 어느 정도 똑바로 갔을 때. 바로 끝날 것 같기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실 항상 좀 어려운 미션을 좀 주는 거야. 아, 근데 오는 거 너무 어렵다. 근데 우드 165는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는데 한번 빵! 자, 볼 스피드는 한48 정도 나오네요. 예, 근데 지금 조금 페이드가 슬라이스가 나서 거리 좀안 나갔지. 네. 일단 예린이가 요즘에 우드가 어때요? 안 맞아요. 완전 안안 맞아요. 맞아요? 완전 어떻게 안 맞아요? 땅볼도 나고, 그러니까 탄도가 엄청 안 떠요. 탄도가 네, 거리도 안 나고. 오케이. 그럼 땅볼도 나고 탑핑도 나요? 나죠. 나고 일단 공을 칠때 탄도가 안 나는 이유는 각도가 그게 한 18도, 19도 될 거예요, 5번 우드는. 18도. 원래의 각도로 맞으면은 이제 발사각이 20도 정도 나와야 돼요. 5번 우드는. 근데 탄도가 더 낮게 간다는 거거든? 지금 런치 앵글을 보면, 여기 한번, 피디님 한번 보면은 각도가 14.2도야. 근데 사실 14.2도 정도는 괜찮긴 해요. 한 15도에서 한 17도 정도 나오면 베스트야. 근데 지금 거리가 좀안 나간 이유는 백스핀 양이 너무 많이 먹었어. 예. 백스핀이 어떻게 하면 많이 먹는 이 거예요? 백스핀이 위에서 밑으로 갔다가 눌러버리면 요렇게 스핀이 많이 먹어서 거리가 공기 저항 때문에 이렇게 푹 하늘로 더 떠버려요. 아. 공이 천천히 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우드가 안 맞는 분들 특징이 아마 예린이 금방 한 것처럼 너무 눌러쳐서 아니면 또 너무 디버터 나신 분들이 있어요, 우드가. 절대로 우드가 디버터가 나면 순간 아니고. 그냥 나는 끝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스윈 들어볼게요. 짜잔짠짠 들었어. 자, 공이 눌러 맞으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자, 봐봐요. 각도 어떻게 돼 있어? 닫혀 세워놓고. 있죠. 응. 그렇죠. 우리는 요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은 뒤에서 공을 쓸어서 드라이버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왼쪽으로 공을 쓸어쳐야 돼. 근데 갔다가 그냥 계속 그냥 꽝, 꽝 누르면은 우드가 맞아요? 아니요. 쳐볼게요. 들고, 확. 그렇지! 이렇게. 막, 방금 옆으로 쳤어요? 그렇죠. 옆으로 쳤어요. 소리만 들어도 알아. 자, 지금 되게 살짝 쳤잖아. 빈스윙 한번 해봐. 옆으로. 그렇지. 우드랑 드라이버는 옆으로 치는 거야. 쭉 안쪽으로 들어서, 공 보면서 가만. 그렇지, 그렇지! 자, 볼 방금 거 진짜 스피드 이제 대단하다. 한49 정도 나가고, 오케이. 자, 나가죠. 나갈 것 같아. 157 나갔어. 자, 예린이가 지금 조금 이 프레셔가 있을 수 있어요. 백스윙 들었다가 지금 공을 맞힐 때 조금 빠져. 공을 좀 옆으로 쓰러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지거든? 체중은 왼쪽으로 들어는 가야 돼. 우리 쉬프트 한거 있잖아요. 네. 왼쪽으로. 근데 그렇다고 무릎 이렇게까지 이건 아니야. 알았죠? 쭉 백스윙 들고, 확!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감아, 그냥. 자. 아, 벌써 줄었어요. 아, 근데 탄도가 왜 이렇게 안 뜨죠? 자, 탄도가 너무 안 뜨는 거는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예. 짠짠짠짠짠짠짠. 우측 열었어. 오버스윙을 조금 고쳤네요. 자, 약간 나오려고 하죠, 오른쪽 어깨 지금. 나오려고 해요. 예.
어이구. 아,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완전 나왔어. 지금 나왔어. 역시 할로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 오케이. 네, 오른발은 다 떨어졌고, 자, 지금 맞았는데 지금 다 떨어지네, 뒤꿈치가. 어. 그리고 지금 각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각도가 이렇게 서져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 각도가. 초장부터 그냥 왼쪽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왼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뒤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봐. 그렇지, 그렇지. 왼쪽에 있고. 그렇지. 무조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 엎어지려면 자 원의 각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원의 각도를. 그렇지. 약간 샬로잉 우리 하는 건 해야지. 머리는 여기 있고 백스윙 들어봐. 짠 들었어. 그럼 옆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옆으로 들어와야 돼. 이걸 이렇게 들어오잖아. 어깨가. 이렇게 들어와야지.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좋네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탄도 안 뜨는 거예요? 엎어치면 탄도가 안 떠요? 네. 안 떠요. 네. 완전 이렇게 가요? 뜰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백스핀 많이 먹어서 적응 비행하는 거지. 이렇게. 자, 공을 왼쪽으로 어떻게든 감아친다 생각하고 감아서 그렇지! 오! 되겠다! 되겠다! 좀만 더 왼쪽 갔으면 좀만 됐는데 158 쭉 들어 짠 감아 그렇지! 그렇지! 가겠다! 가겠다!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거요? 안 봐도, 안 봐도 비디오 160! 왼쪽으로 감아.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볼 스피드 50! 50! 오케이! 야! 진짜 나왔어! 168! 야, 168 나왔어! 됐나? 이런 패시가 있어야 돼요. 잘했어. 예, 대박. 168. 5번 우드로. 뭐 했어요? 인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인으로 들어오려고 뭐 했어? 약간 그 샬로잉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샬로잉 하고. 하고 체중이도 확. 그렇지. 아까 예린이가 공이 좀 안 맞을 때가, 자, 지금 보세요. 발사하기 지금 한 14도가 나오고, 백스핀 아까도 훨씬 줄었잖아. 네. 아까 막 3000 막 후반 나갔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공이 막 이게 하늘로 간단 말이야. 근데 예린이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샬로잉 해주고, 샬로잉이 뭐냐면, 원의 각도를 더 똑바로가 아니고 더 눕혀준 거야. 원의 각도가 이렇게. 그쵸? 눕혀야지 우드는 체가 긴데 갔다가 이게 위에서 계속 꽂으면 엎어지잖아요. 그쵸? 우드는 디보트를 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Nope. 우드 칠 때 잘못 맞으면 디보트 나야 안 나요? 엄청 나요. 그쵸? 네. 우드는 디보트를 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샬로잉 그만 얘기했던 대로 뒤로 눕혀서 이쪽 각도랑 이쪽 각도가 똑같잖아요. 눕히고 눕히려면 공을 이렇게 쓰다쳐야 돼.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우드가 굉장히 잘 맞을 겁니다. 오늘 진짜 대박 하나 나왔네요. 168m. 진짜 처음 나갔어요. 다음 편에는 우리 예린 양 드라이버. 네. 우드보다 드라이버가 20m는 더 나가야 돼요. 그건 이번에 168, 5보도 나갔으니까 다음번에 드라이버 188, 190m로 하자. 190m 도전 기록. 네. 찍어볼게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 될 것 같아. 안녕.